나왔습니다. 수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늘은 털이 조금밖에 안 났습니다. 원래 이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이만큼밖에 안 났어요. 어딨자유? 어딨자유? 어딨자? 했어요? 알지. 오늘 아점은 해물된장찌개, 대파 소세지 볶음, 그리고 종갓집 전라도 김치입니다. 이거 먹고 영상 편집 마무리하려고요. 오늘의 밥 친구는 펜트하우스 시즌 2. 이거 보면서 먹으려고요. 택배 보내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겠다. 잘 먹? 오지마, 갈게, 그게. 하지 마라. 11월 처음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금빵. 지우! 엄마! 지우. 지우야. 지우야. 엄마. 아. 박지우. 이모 안녕해줘야지. 박지우. 가자. 잡아. 안녕. 이모 안녕. 안녕. 이모 안녕해줘야지. 오늘 왜 이렇게 시크해? 미치겠다. 잡아, 잡아. 고양이 보러 가자. 야옹이 보러 가자. 왜 저 안에? 어, 야옹이 보러 갈 거지? 안녕. 운전은 못 하네. 응. 운전은 못 해요. 김치. 김치 할 수 있죠? 김치. 누구야? 우야지. 누구야? 윙크. 왜 윙크? 이게 무슨 윙크? 윙크. 왜 윙크? 억지우든 아니야? 먼저 가져도 되는데. 자세 보소. 어제 도착한 택배인데 술을 좀 먹고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걸 못 갔거든요. 눈 뜨자마자 네, 배송 주문하고 택배 언박싱 해보려고요. 이거는 PPB에서 보내주신 선물이고요. 브랜드 제품들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선물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얼른 뜯어볼게요. 진짜 간만에 취저당했어요.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셨어요. 저 진짜 손편지 한 장 입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는 가방이에요. 제가 또 크로스백 엄청 좋아하잖아요. 진짜 예쁜 크로스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요새 레드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컬러 가방이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PPB 타이니 페블백이고요. 여분의 슬롯이랑 지퍼 달린 공간이 있어서 지갑 대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메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가방 하나 들고 약간 보조 가방 느낌으로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색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피스 밑단이 이렇게 셔링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빠방한 볼륨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원피스도 같이 받아보게 되었고요. 짜잔. 엄청 볼륨감 있는 원피스고요. 그냥 원피스만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
원피스에 운동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캐주얼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막 즐겨 입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또 입으니까 좀 색다르고 괜찮네요.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 쪽파 계란바위, 햇반, 곰튼김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기장판을 게시했습니다. 택배를 뜯어보겠습니다. 뭐 샀냐면요. 아, 힘들어. 짜잔. 아즈나 고릴라 삼각대가 도착했습니다. 이 아즈나 삼각대를 못 잃어가지고 재구매를 갈겼고요. 제가 진짜 유튜브 하면서 이 삼각대 저 삼각대 유명하다는 삼각대 앵간한 거 다 써봤는데 이거만큼 만족스러웠던 삼각대가 없었거든요. 돌고 돌고 돌아서 이 삼각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 기준 육각형 삼각대. 가격, 기능, 뭐 실용성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삼각대고요.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찬양하긴 했는데 근데 진짜 제가 써봤을 때 비싼 삼각대들은 너무 무겁고 견고하긴 했으나 실용성이 떨어졌단 말이죠.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짜잔. 따로 뭐 없고 삼각대만 달랑 오거든요. 길이도 어느 정도 길면서 가볍고 다리 길이가 한 이만큼 차이가 나서 위에서 내려 찍는 앵글 촬영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 아니면 뭐 밥 먹는 거 그런 거 촬영하기 되게 편해가지고 못 잃고 있는 삼각대예요.
오늘 아침은 콩나물 넣은 틈새라면 콩튼면이고요. 너무 불어가지고 꿀꿀이죽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 먹고 택배 싸러 가야 합니다. 싸는 중입니다. 저녁은 무생채 비빔밥입니다. 한 접시 클리어하고 한 그릇 더 퍼왔습니다.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유자차 아이씨. 유자차 한 잔 타고 마시려는데 안 열리네요. 아이씨.
스르 이스르 스르 이스르 오늘 아침은 틈새 라면입니다. 오늘도 밥 먹고 씻고 준비해가지고 택배 싸러 가야 합니다.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제가 멀티가 안 되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이럴 때는 일만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제가 안 입는 옷이랑 뭐 쇼핑몰 재고 놓은 거를 처분을 했습니다. 당근마켓 맹키고 사놓고 안 입는 옷이랑 쇼핑몰 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장 정리할 때 그냥 확 다 버렸단 말이에요. 애들이가 플리마켓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이번에 옷장 정리하다가 상태 괜찮은 옷이랑 쇼핑몰 재고 샘플 재고를 좀 털었습니다. 속이 너무 시원했다. 어제 팔린 옷 일부는 이제 바로 보내드렸고요. 오늘 또 남은 거 발송해드려야 돼가지고 밥 먹고 택배 싸러 가보려고요. 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밥 먹고 씻고 왔어요. 준비 좀 해가지고 택배 싸러 갔다 올게요. 짐을 챙깁니다. 그럼 또 근데 엄마냐고. 니 낳아준 엄마냐고. 이야.
잘해서 봐요. 고장났어. 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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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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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본. 수름. 수름이. 오늘 저녁도 무생채 비빔밥입니다. 이거 먹고 영상 편집 시작해보려고요. 목걸이 남자 어떻게 됐어? 결혼할 때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하 대표님과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 하고 있는 팩은 바이오던스에서 보내주신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 편집 한다고 나대다가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어요. 너무 당황해서 막 뒤집어가지고 탕탕탕 두들기고 물 뺄 거라고 흔들어 제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돼가지고 새로 집에 와서 눈물을 훔쳤는데요. 컴퓨터 전원을 일단 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들기고 막 뒤집고 이러면 안 된다고, 흔들고 그러면은 이게 물이 더 스며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그런 거 다 해버렸고 너무 당황했는데 전원도 켜지 말고 한 1박 2일 정도 그냥 바짝 말려봐라. 그래도 안 되면은 수리하는 거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진짜 이틀 동안 노트북을 안 켰어요. 수리비도 막 알아보고 했는데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2년도 안 쓴 건데 또 새로 사야 되나? 이러면서 200만 원이 넘으면은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틀 동안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켰는데 켜지더라고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쏟았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발열이 되잖아요. 컴퓨터 열 때문에 굳은 시럽이 녹더라 하는 썰까지 봤거든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제 나름대로 발열 테스트랑 충전 테스트까지 마쳤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영상 편집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이 정도 남아있던 커피를 쏟아가지고 적은 양이 침수가 됐고 그리고 그마저도 진짜 잘 말라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고요. 다시는 이 노트북 근처에 노트북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액체 물건들을 놓고 편집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애들이들도 전자제품, 고가의 전자제품 조심히 사용하기 바래요. 편집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도 받고 기운도 받고 해가지고 편집하는 그 속도를 엄청 내고 있었는데 침수 이슈로 인해가지고 원래 10월 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었거든요. 요 이슈로 제가 또 잠깐 멘탈이 나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어요. 편집을 못하고 촬영도 안 하는 바람에 업로드 텀도 딜레이가 되고 영상도 좀 노잼이 예상이 되는데요. 변명은 여기까지. 하지만 다음 브이로그는 건강한 멘탈로 촬영을 해가지고 풍성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건 좀 봐주세요. 참 말이 많죠? 이제 입 닫고 영상 편집하겠습니다.
오늘 야식은 피코크 호떡 도장입니다. 이거 호떡 먹고 영상 편집 마저 하려고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먹는 거 따로 편집 따로 하려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피코크 호떡이고요. 저는 밖에 호떡 안 사 먹어요. 집에서 구워 먹어요. 합세부스코 만나는 예술의 소환장이요. 알았어. 그리고 스페인에서 하프부크의 스페인. 오, 스위스 아르가우 하프부크라는 건 어떤 영어를 받고 있어서 미안해서 너와 하프부크 가문이 사귀었다는 아주.